청소년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과 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과 OTT, 웹툰 등 활성화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